이번에는 세월호 참사 5주기 이 기억문화제를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또 애써주신 분들을 무대로 모실까 합니다. 박내군 4.16 연대 공동대표님과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님 무대로 모셔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4.16 연대 공동대표 박내군입니다. 오랜만에 이 광장에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 혐오 세력들이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줄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때가 되면 모일 수 있는 촛불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적폐청산하자고 사회 대개혁하자고 이 광장을 그 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 지켰던 시민 여러분 지금 적폐청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회 대개혁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되는 거는 같은데 너무 더디고 너무 성과가 없고 그러다 보니 저 혐오 세력들이 우리가 이룬 촛불 항쟁의 그 성과마저 부인하고 있는 지금입니다. 이 모든 것, 제 출발은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의 출발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제대로 하고 책임질 사람들 제대로 처벌받게 하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 좀 더 안전한 사회로 만들자고 한다면 2014년 4월 16일 8시 48분부터 약 100분 동안 사람을 구할 수 있었는데 구하지 않았던 자들 대선 명령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자들 그들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금 전에 가족협의회 대표께서 말씀했습니다. 국민청원 반드시 성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 청와대 국민청원 10만 명을 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만 명이 되어야 청와대가 답변을 합니다. 특별수사단이 왜 필요한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수사위원회는 전면 재조사를 하고 검찰은 재수사를 해서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하자. 그래야지 무책임과 무능력한 이 정부, 이 관료사회 제대로 바꾸고 우리 좀 더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 그런 사회 만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5년 전을 우리는 너무 잊을 수 없습니다. 5년 전 우리 했던 다짐 그대로 우리 잊지 않고 있고 우리 가만히 있지 않았고 그 결과로 정권을 바꿔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다짐했습니다. 4.16 이후는 그 이전과 달라야 한다. 우리 4.16 이후는 얼마나 다르게 바꿔왔습니까? 조금씩 바꿔왔지만 너무 더딥니다. 이제 필요하면 다시 촛불을 들고 이 광장에 모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304명의 우리 국민을 죽인 그자들 기억합시다. 그자들 꼭 처벌합시다. 그래서 보다 안전한 사회,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
꼭 만들어가는 그것을 약속하고 기억하는 오늘의 기억문화제였으면 고맙겠습니다. 16일 오후 3시 안산에서 오주기 기억식이 있습니다. 그때도 많은 시민 여러분 잊지 않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